고맙습니다. (목소리) 안녕하세요. 농산물 전자 상거래 과정 오기원님들 늦은 인사를 올립니다. 원래도 어김없이 겨울을 이야기되었습니다. 원래 겨울은 마음까지도 추워지는 기분입니다.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겨울이 온 것이나 다름없는 지금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원래는 특별하게도 만날 수 없는 성인회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. 오랫동안 보지 못한 반가운 분들의 얼굴을 보고 쌓였던 해프를 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송년회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자 새 출발을 위한 마음을 틀어놓는 시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특별했던 한 해의 마지막인 만큼 조금은 색다른 송년회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 특별했던 한 해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밖에서의 만남보다는 평소에 자주 보는 지인에게 평소 못했던 말들을 전해보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이나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바쁜 삶에 스쳐 지나왔던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송년회라고 생각합니다. 원래의 12월은 하지만 내년의 12월은 오는 12월입니다. 공을 받기 위해 손을 뻗는 준비 동작이 필요하듯이 내년에 올 무거운 복주머니를 받기 위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? 건강한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. 내년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. 농산물 전자상거래 오기 오님들 힘내시고 서로 자주 연락합시다. 감사합니다.